그 정원대에 나와서 스피킹을 합니다. SB의 4넷 정도 잡힌 걸로 보이는데요. 네 번째 또 나옵니다. SB 이거 강우석 초반에 재미 정말 많이 보고 시작합니다. 네, 13이 기록해 있는데요. 그런데다가 총총포로는 질러잡기 정말 힘들거든요, 지금. 그러다 사거리업이 딱 되면은 저기에 예, 자, 강민 선수 가게 한 시간 선수 입구를 구시하면서 네, 이거 많이 흔들리죠. 야, 이거 아이디 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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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드라곤 세일 파츠가 다르다. 무사하게 들어오는 상황. 이런 경우는 예. 오버로드 둘 다 다치면 이거 낭패입니다. 잡힐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그 층을 노려서 예. 하나 두 진짜 호기로워져. 네. 잠깐 삭는가 싶더니 폭풍 모두 켜졌는데요. 이거 분명히 분위기상으로 하나가 취소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예, 그런 생각도 예. 없고요. 자, 일단은 배터리 두 개 모두 파괴된 사냥까지 깨고 하나 그리고 그래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조용호 선수 멀티가 깨지기 깨졌지만 초게스를 이렇게 되면 예, 광고는 스쿼지입니다. 스쿼지 유진철 선수의 스쿼지 예, 독자로서 달려오는데 예. 이거 잠깐 신경 못 썼다가 해처리 테러죠. 예, 숫자도 충분하고요. 이거 안정적으로 스쿼지 네, 거부할 수 없는 짜릿한 한판 승부, 센게임, 센게임 밴 미치게임 스타리그 패자조 4강 1차전 경기들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1경기 강민 선수와 김현진 선수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2대0으로 마무리됐죠. 두 분께서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예, 강민 선수 엔터 더 드래곤에서 그 김현진 선수의 예상을 뛰어넘는 예, 예, 그런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 유보트에서는 거의 뭐 일방적으로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 예. 2대0으로 승리를 거둔 것은 강민 선수에게는 대단한 자신감을 예, 불러일으켰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두 번째 경기는 강민 선수가 네. 자신이 의도했던 대로 승리를 따냈다는 생각이 드는데 반해서 네. 첫 번째 경기는 운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죠. 스파이더마인에 그 뛰어들었었던 다크템플러가 다수의 벌처를 저승길로 같이 데리고 왔었던 뭔게 예, 그런 상황이라든지 뭐 그리고 또 이제 강민 선수의 그 뛰어난 상황 판단 적절한 대응 이런 것들이 네. 돋보였습니다. 셔틀 안에 타고 있었던 다크템플러 셋 이것은 웬만해서는 하기 힘든 상황 판단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죠. 남다른 네. 예, 그래서 결국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대0으로 강민 선수는 이제 승자죠. 다음 주 경기가 되겠죠. 뭐 살짝 예고를 해드리면 다음 주 목요일 오후 7시에 최은성 선수와 이병민 선수가 접전을 벌입니다. 여기서 패배한 선수 다시 한번 패자조 4강 2차 경기를 치르게 되겠고요.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경기가 되겠습니다. 조용호 선수와 주진철 선수와의 경기가 되겠는데 두 서그가 이제 또 이자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선수 살짝 만나보시죠. 굉장히 일찍 왔습니다. 조용호 선수 오늘 한 뭐 방송 들어가기 2시간 전쯤 왔으니까 두 번째 네. 경기인데요. 네, 저보다 일찍 왔습니다. 예. 이 조용호 선수는 홍진호 선수에게 복수에 성공을 하면서 결국 홍진호 선수는 센게임배 MC게임 스타리그에서 더 이상 홍진호 선수를 볼 수 없게끔 만들었고요. 예.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지금 진철 선수까지 잡아내고자 할 겁니다. 일단 그 이 홍진호 선수를 떨어뜨리고 난 이후에 조용호 선수는 성적이 일단 없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신감 또한 지금 대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조용호 선수 모습. 자, 이에 맞서는 주진철 선수 역시 리턴 매치를 성공하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주진철 선수. 장진수 선수에게 패배, 서지훈 선수에게 승리, 장진수 선수에게 다시 한번 승리.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진철 선수 또한 서지훈이라는 대어를 그것도 조금 그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었던 대천에이션에서 뛰어난 전략을 준비해오면서 선보이면서 승리를 따냈었거든요. 네. 그때 그 감각을 잊지 않고 조용호 선수를 잡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진철 선수의 저그전 성적이 6승 7패 승률 46.2%로 50%가 안 되는데 예. 주진철 선수가 패배했었던 저그전에서 패배했었던 경기를 봐도 주진철 선수가 참 저그전에서 많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경기는 별로 없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조용호 선수와 주진철 선수의 경기는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선수가 뭐 선적 관계도 아니고 MBC 게임 상대 전적, MBC 게임 이외 상대 전적도 뭐
2승 1패 정도로 조용호 선수가 약간밖에 앞서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더군다나 주진철 선수의 모습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대 중입니다. 예. 네, 주진철 선수와 조용호 선수가 맞붙을 첫 번째 전장은 루나 센 게임입니다. 만나보시죠. 예, 주진철 선수는 장진수 선수에게 패배를 했었던 전장이 바로 이 루나 센 게임이고요. 그리고 조용호 선수는 루나에서 예, 최인규 선수에게 한번 승리를 거둔 적이 있고 저그전은 없습니다. 예, 주진철 선수는 그때 당시 앞마당을 빠르게 가져가면서 본진 안에서는 뮤탈리스크를 모으는 전략을 선택을 했는데 예, 본진 3회 처리 그리고 그 저글링 스커지 이후에 앞마당을 가져가는 장진수 선수의 게릴라 전략에 뮤탈리스크가 한꺼번에 잡히고 또 본진 안에 예, 저글링 입성을 허용을 하면서 결국 패배를 했었거든요. 일단 이 루나에서의 경기 스타일은 조용호 선수와 주진철 선수가 거의 비슷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일단 서로 간에 뮤탈리스크를 모아가는데 먼저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스타일의 저그 유저들이고 네. 그러나 뮤탈리스크를 자신들이 이제 경기를 해봤을 때 실제적으로 대저그전을 해봤을 때 뮤탈리스크를 모아갔을 때는 거의 뭐 경기를 승리한 적이 없거든요. 예, 특히나 주진철 선수 같은 경우는요.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아, 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을 짜왔다면 이 맵에서는 앞마당 확장은 빨리 하되, 예, 저글링 스커지로 어느 정도 테러를 하고, 거기서 컨트롤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면 그제서야 이제 뮤탈리스크를 모아갈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덕불은, 예, 뮤탈리스크 모으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네. 예측. 자, 이 경기에서 3전 2선 승제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선수는 이제 다음 주에 있을 김정민 선수와 이훈열 선수의 경기에서 패자와 다시 한번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전부 다 테란 대 테란전입니다. 그렇죠. 예. 예. 오늘만 이제 테란 프로토스 저그의 날인데, 네. 일단 오늘 경기를 통해서 테란은 탈락을 하게 됐고요. 이제 네. 나머지 또 두 저그가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아, 오늘 경기, 아, 조용호 선수와 주진철 선수의 경기는 루나 센 게임, 엔터 더 드래곤 2004, 그리고 유보트 2004의 순서로 경기가 펼쳐지게 되겠고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는 최연성 대 이병민 그리고 김정민 선수 대 이훈열 선수의 승자조 4강 1차 경기가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2월 19일 목요일 오후 7시가 되겠고요. 자, 역시 지금 현재 네. 손 풀고 있는 중이죠. 네, 조용호 선수가 네. 예, 손 풀기 마무리 작업 중입니다. 네, 일찌감치 와서 오늘 그 조용호 선수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굉장히 그 차분하면서도 결의에 찬 눈빛이라고 저를 쳐다보더군요. 예, 일단은 네. 자신이 많이 져왔던 홍진호 선수를 꺾고 난 이후에 또 똑같은 대회 저그전이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주진철 선수보다는 저그전에서의 페이스가 약간은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뭐 물론 네. 주진철 선수도 첫 경기에 패배를 했었던 장진수 선수를 다시 만나서 유보트에서 꺾었던 것 자체를 생각을 해봤을 때 주진철 선수도 뭐 기분은 좋겠습니다만은 일단 여지껏 쌓여왔었던 원한을 푼 조용호 선수이기 때문에 뭐 그런 심리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자, 두 선수 경기가 준비가 됐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경기자 저그 대 저그전 경기가 되겠습니다. 조용호 선수와 주진철 선수의 3전 2선 승제 경기 중에서 1차전을 함께 하시죠. 목표는 하나다. 야. 여기도 얼굴이 조용호 선수인가요? 네. 조용호 선수 같지 않은데요. 형잡으러 내가 왔다? 예, 자, 조용호 선수의 모습이다. 몸이 쑥스러워하네요. 네, 조용호 선수. 지난주에. 어우, 이건 또 뭔가요? 야. 이건 지진철 선수의 모습, 이것도 역시 지진철 선수의 모습이 아닌 것 같은데, 기막에 왜곡된 그 사진입니다. 네. 제가 보기엔 부탄데요. 네. 목표는 하나다. 이렇게 써있네요. 네, 그래서 조용호 선수와의 경기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네. 시작됐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진영은 바로 주진철 선수의 것이고요. 7시 쪽으로 넘어가 보면은 바로 흰색은 조용호 선수의 것입니다. 조용호 선수 흰색 저그 7시, 주진철 선수 주황색 저그 5시입니다. 이렇게 가까우면은
초반에 앞마당 가져가는 건 뭐 좀 위험할 수도 있겠고요. 네. 길이 두 갈래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글링을 활용을 해서 뭐 빈집을 털려는 의도, 그 다음에 저글링으로 상대를 압박하려는 시도를 대단히 초반부터 많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끝날 수도 있겠고요. 네. 맵은 루나 센 게임입니다. 위에 보이는 화면이 바로 조용호 선수의 개인 화면, 아래쪽에 보이는 화면이 주진철 선수의 개인 화면입니다. 루나 센 게임에서 조용호 선수는 베테랑전 1승, 주진철 선수와의, 주진철 선수는 대저그전 1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장진수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플레이는 참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3대 전적이 나오네요. 조용호 선수가 1승을 예전에 한번 거둔 적이 있었는데 엔터로 드래곤에서 저그대저그전에서 한번 그 거뒀었고요. 그때 네? 조용호 선수가 올킬을 했었죠. 조용호 선수 최근 저그전 2승 3패, 진철 선수는 최근 저그전 3승 2패. 바로 진철 선수는 장진수 선수를 꺾은 것이 많이 도움이 전적상에 도움이 됐고요. 자, 오늘 두 번째 경기 루나센 게임에서 조용호 선수와 주진철 선수의 경기를 함께 보십니다. 역시 저그대저그전 뭐 빌드가 갈리거나 여러가지 좀 분기점이 들어야지 많이 말씀드릴 게 많이 생기죠. 그렇죠. 그런데 확실히 지금 먼저 칼을 빼든 쪽은 주진철 선수 쪽입니다. 스포닝풀 완성. 예, 스포닝풀 완성 예. 끝났고 라바셋을 모아서 모두 저글링으로 변태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조용호 선수 예, 초반부터 저글링 압박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결론이죠? 예. 대충 보니까 부드러운 저글링 같이 정도 되는 것 같고 게스 100만 채취하고 바로 미네랄로 다시 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크립 콜로니, 성큼 콜로니 자, 이것은 그런데 주진철 선수의 그러니 진짜 그렇죠. 그렇지. 크립 콜로니가 진짜 선수 것이에요. 이거 파괴 못 시키면 낭패입니다. 네. 낭패. 자, 그런데 저글링들이 서두르면서 본진 지역의 성큼 콜로니로는 예, 저 안쪽 맞지 않아요. 안닿죠. 안닿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주진철 선수의 성큼 머신을 막기 위해서 조용호 선수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 주진철 선수의 저글링들이 버벅 버벅. 이거는 막히네요. 막히네요. 깨지고 됐다. 맞습니다. 예. 코너니 그런데 역할을 아직까지는 조금 해주고 있다가 이제부터는 주진철 선수 절대 뭐 몰아치겠다는 생각이나 그런 생각 하면 안 되고요. 바로 자신이 준비했었던 이후의 전략을 짜 나가야 합니다. 자, 이제 조용호 선수는 돼요. 그렇죠. 조용호 선수도 예 드론 어느 정도 읽고 그다음에 성큼 콜로니로 예 드론을 소비를 했기 때문에 뭐 지금 그 자원 캐는 상황, 자원이라는 드론 양은 거의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일단은 주진철 선수 한번 칼을 빼들었으면 그걸로 더 깊게 찔러보겠다는 의미에서 저글링 조금 더 모아서 입구 쪽에다가 대비를 시켜놨고요. 네. 예 레어는 확실히 조용호 선수가 조금 더 반 타이밍 정도 더 빠르게 예 누른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래도 지금은 저글링 다섯 뽑아서 몰아붙여서 여기서 게임 끝내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후를 준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이후를 준비하죠. 그렇죠. 예. 그래야죠. 왜냐하면 지금 조용호 선수는 어쨌거나 상승 클론이가 두 개이기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드론 생산하고 해처리 지어도 됩니다. 반면에 주진철 선수는 언제 어떻게 병력 상황이 역전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정치의 병력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그런 압박을 좀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글링 한 부대 정도까지는 그냥 저거는 꾸준히 뽑아준 것이 아닌가 싶고 이후엔 드론 추가하면서 탭들이 팍팍 올려줘야죠. 자, 그래서 이 탭터를 슬그머니 건드려보고 있는 주진철 선수. 구성에서는 파이어 올라가고 있는 조용호 선수입니다. 아, 주진철 선수의 그 저글링들이 좀 버벅거렸다는 게 대단히 아쉽네요. 아, 이제 이 탭터 조용호 선수 이 탭터. 야, 저거 깨끗합니다. 유효하게 공격하는 걸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저글링을 거의 다 잃었어요. 네, 그리고 조용호 선수 다시 조용호 선수는 익스트레이터 건설. 이게 이런 상황에서는요. 네네. 이후에 주진철 선수가 조용호 선수의 저글링에 밀려버리는 경기들이 나옵니다. 조용호 선수의 저글링. 예. 그렇죠?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그 조용호 선수가 주진철 선수가 저글링 다 낭비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글링의 병력 상황에서 우위를 점했었던 건 주진철 선수인데. 주진철 선수가 병력을 다 낭비하고 인해서
이후에 조용호 선수에게 이상하게 밀려버리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자, 파이어 두 선수 똑같습니다만은 주진철 선수는 저글링을 조금 또 라바를 소모해서 뽑아놨습니다. 이제 아주 팽팽한 상태. 드론은 조금 더 여유가 있어 보이는 쪽이 조용호 선수죠. 힌트. 러그 조용호 선수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이세 멀티 타이밍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도 조용호 선수가 좀 더 탁월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챔버 건설 주진철 선수 선택. 주진철 선수는 이후에는 드론을 찍어낼 만한 타이밍은 거의 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조용호 선수 개인 화면인데요. 조용호 선수 챔버 건설 6위타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상대가 뮤탈리스크나 뭐 이런 그 공격 병력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좀 그 방어를 효과적으로 하면서 드론을 생산할 만한 타이밍을 벌어보고자 한 것 같은데. 네. 야, 드론 또 한 2 네. 정도 잡히면, 야, 이거 손해요, 손해요. 자, 드론, 스커지가 나왔죠? 예, 나왔습니다. 일단 우세하고 있는 조용호 선수의 뮤탈리스트. 예. 확실히 좀 그 주인철 선수가 가난하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공격을 받는 입장이죠. 패키트리가 확보가 된 이후에는. 아, 이거는, 예, 스커지 말아야 돼요. 주인철 선수! 아! 오, 포런지! 손에 너무 많이 맞죠? 예. 컬러니에 잠깐 안 보고 지금 저희가 주진철 선수의 계란을 보고 있는데 잠깐 위타리즈가 스커지를 신경 쓰고 있지 못하는 틈에 포컬러니에 스커지가 넘어졌습니다. 신경 썼어야죠. 자, 이제는 좀 안타깝습니다. 주진철 선수. 예. 약간의 풍경 상태 규기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조용호 선수도 스커지를 생산해 놨습니다. 한번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인 것 같거든요. 지금 그 조용호 선수는. 예. 예, 서울링 모아가면서, 그 다음에 본진 안에 방어가 초반에 한번 찌르기를 당했기 때문에 그만큼, 예, 본진 안에 방어가 주진철 선수에 비해서 단단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방어 타워를 믿고, 그 다음에 저걸링 꾸준하게 생산을 해서 스커지와, 그 다음에 이 뮤탈리스크를 대동을 해서 한번 그 주진철 선수의 본진으로 찌를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잠깐 확인을 해보니까 조용호 선수, 주진철 선수의 진영이 잠깐 잘못 표시됐었는데요. 조용호 선수는 7시, 그리고 주진철 선수는 5시, 조용호 선수는 흰색, 주진철 선수는 주황색입니다. 뮤탈리스트 바로 주진철 선수의 것. 주진철 선수 근데 역전, 그동안 장진수 선수의 경기도 그렇고 역전 같은 모습을 많이 보였잖아요. 역전 패를 당했죠. 예, 장진수 선수에게. 예. 이 루나 쌤게임이라는 맵에서 주진철 선수가 경기 페이스가 좋다가 장진수 선수가 한번 역전 패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묻기 어렵습니다. 자, 이제 조용호 선수는 확장을. 그렇죠,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조용호 선수가 멀티타임을 더 빨리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드론 상황이 더 좋기 때문에. 네. 그리고 조금이나마, 조금이 아니네요. 뭐 오버로드나 약간의 드론 피해나 그런 것들을 입혔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일정 후에 병력 이상을 보유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멀티를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아, 해처리 분들한테 굉장히 방해를 해봤던 조용호 선수. 선수 내려왔습니다. 반발의 차곡식 조용호 선수가 앞서 나가는 것이 맞죠? 그렇죠. 자, 조용호 상태. 그러면서 꾸준히 병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느 선수도 지금 쉽게 공격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진철 선수가. 예. 뭐 초반에 압박도 강하게 들어왔었고 그 이후에 이제 뮤탈리스크 양을 늘려가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조용호 선수가 보기에는 굉장히 또 부담스럽거든요. 자신이 만약에 먼저 공격을 선택을 했다가 유리를 잃게 되면은
경기를 또 뒤집을 수 없게끔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확실히 지금 자원을 가져가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는 이제 컨트롤로서 예, 승부를 좀 보고자 하는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주인철 선수는 좀 받아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확실히 상대의 확장을 보고 확장을 따라갖고 또 뮤탄시트 모으는 걸 보고 뮤탄시트를 같이 모아갔거든요. 득표의 네. 경선 분위기로 봐서는 한방 싸움에 승부가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먼저 네. 싸움을 걸까요? 조영호 선수가 싸움을 거는 게 더 좋겠습니다. 앞마당 멀티적을 한 그 한 발짝 정도 타이밍 빠르게 가져갔고 그 지역에서 채취되고 있는 가스가 한 뭐 가스 100 정도는 지금 넘어갈 것 같거든요. 자원들을 최대한 쥐어짜내서 뮤탄시트 버스터즈를 생산해낸다면 같은 타이밍에 주진철 선수보다는 좀 더 많은 병력을 보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주진철 선수는 초반부터 가스 100만 채취하고 바로 미네랄로 붙이는 모습도 보였었고 반면에 조용호 선수는 지속적으로 가스를 채취하면서 예, 가스 뭐 익스트랙터 완성 타이밍이 좀 늦긴 했습니다만 채취하면서 레어테크스까지 올렸기 때문에 지금 상황까지 보유된 가스량은 그리고 유닛으로 활용된 가스량은 조용호 선수가 주진철 선수보다 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계속 저글링 하나씩 던져보면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두 선수, 조용호 선수와 주진철 선수와의 혼자 승리 선수의 1차전. 또 한 마리 던져보죠. 이제는 정말 작은 차이가 승부를 가릴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용호 선수가 본진 안으로, 주진철 선수의 본진 안으로 뮤탈리스트를 보내서 한번 보여준 다음에 그렇게 되면 주진철 선수는 앞마당에 있던 병력을 전부 다 본진 안으로 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와중에 조용호 선수가 저글링을 활용을 해서 뭐 주진철 선수의 앞마당에 가스 캐고 있는 드론이라든가 미네랄을 캐고 있는 드론이라든가 예, 드론을 잡아주게 되면 예, 균형이 그때부터 또 깨지게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런 식으로 이제는 예, 뮤탈리스트를 미끼로 활용을 해서 저글링으로 예, 상대에게 뭔가 게릴라를 펼칠 만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 방어타워도 통통 콜로니를 앞마당 쪽에다 준철 선수가 건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조용호 선수의 드론의 모습인데요. 다른 곳에 또 확장 하나요, 혹시? 눈치만 보고 있어, 지금. 예. 네. 정말 눈치네요. 전 최고입니다. 드론도 편하게 일하고. 해처인데요. 이것은 색깔이 지금 조용호 선수의 해처리죠? 네, 조용호 선수의 해처리입니다. 네. 예, 어느 정도 느낀 것 같습니다. 해처리가 저 지역에, 예, 저글링이 잡히는 순간에 뭐, 드론이 올라오는 것을 봤다던가,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청소 있습니다. 이 정도 숫자의 저글링이 주진철 선수의 사견이 됐습니다. 가서 보는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없죠. 예전에 서지훈 선수와 경기할 때 주진철 선수의 미소가 떠오르는데요. 야, 저건 변수거든요. 저 지역에서 미네랄은 채취 안 해도 됩니다. 게스만. 게스만 채취하면 뮤탈리스트. 예, 역시 조용호 선수. 먼저. 그런데 오버로시가 지금 3포점 공격치를 많이 맞아주고 있거든요. 자, 이거 상황이 좀 종료가, 정리가 좀 돼야지. 누가 많이 맞으면 근데 다음으로 뮤탈리스트 없어야 될 것이 조용호 선수 뮤탈리스트. 조용호 선수 뮤탈리스트. 조전에서 많이 살아남는 것은 디디! 글쎄요. 1압이군요, 1압. 1압으로 조영호 선수가 먼저 1차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냅니다. 저 같은 문외 안에 입장으로서는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가 확인이 안 되는데 두 분께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은 그 주진철 선수는 초반에 그 성큰 콜로니와 그 다음에 빠른 정글링 러쉬로 상대에게 타격을 주고자 했습니다만은 조용호 네. 선수가 방어 타워 건설을 해가면서 잘 막았고
주인철 선수보다 조용호 선수가 그 타이밍에 이제 드론을 조금 더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태클트리도 빠른 데다가 앞마당을 조금 반 타이밍 정도 빠르게 확보를 하면서 결국 주인철 선수는 출발부터 좀 가난한 상태였고 그 다음에 상대의 태크트리나 미탈리크 상황을 따라가다 보니까 따라가려고 유닛 쪽으로 이제 자원을 많이 투자를 했다면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었던 조용호 선수는 이 업그레이드에도 신경을 쓴 거죠.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딱 되자마자 바로 싸움을 붙어서 뮤탈리스크에서 확실한 굉장한 차이를 남기면서 지지를 받아내는 그런 그 시나리오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경기 중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조용호 선수가 공격을 먼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조용호 선수 입장에서는 이 타이밍에 이 규모의 병력으로 공격을 가면 주진철 절대 못 막는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방위로 업그레이드 딱 된 타이밍에 바로 공격 들어갔고 그 판단은 적중을 했죠. 주진철 선수가 조용호 선수의 초반 뮤탈리스크를 스커지로 사냥하려 했었지만 스커지만 손에 진짜 많이 받고 이후에도 오버로드 지속적으로 사냥을 당하면서 주진철 선수는 병력 생산 그리고 멀티 타이밍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늦춰졌었거든요. 거기서 조용호 선수는 이대로 내가 앞마당만 지적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 가져갔으니까 병력 꾸준히 모아가면 그 격차는 계속 벌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용호 선수 자신이 생각한 타이밍에 러쉬 그리고 승리. 조용호 선수 어찌 보면 좀 짧고 굵은 경기를 보여주지 않았나 싶네요. 여러 가지 판단 근거에 의해서 돌격 명령을 자신이 내렸겠죠. 자, 1차전 조용호 선수가 승리를 했습니다. 2차전 경기는 엔터 더 드래곤 2004에서 펼쳐질 텐데 여기서 조용호 선수가 승리를 하게 되면은 조용호 선수는 이제 김정민 선수와 이훈열 선수의 경기에서 패자를 기다리게 되는 입상이 되겠고요. 주진철 선수가 승리를 하게 되면은 3차전 유보트 2004에서의 경기까지 함께 하시게 됩니다. 잠시 후에 그 경기가 펼쳐집니다.